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정의주 준비를 하셨는데 이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200 달러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200 달러를 갈까요? 옛날에도 피크 오일론이라고 200 달러 얘기 있었는데 셰일 오일 개발되면서 갑자기 다 하락하고 전기 자동차 나온다고 하니까 전기 자동차에는 원유 안 쓰는 거 아니야? 그 전기 자동차 생기면은. 수소차 생기면, 아니요, 어, 못뭐 쓰겠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뭐,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달라지네요. 맨날 뭐, 맨날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 이게. 그쵸? 얼른, 이거 또, 이거 상황 또 없어지면 또 갑자기 또 뭐, 전기 자동차가 뭐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믿진 않는데 WTI는 지금 100달러 넘어섰고요. 110.60 찍은 다음에 107.67로 0 왔습니다. 100달러에 안착하는 지금 분위기고요. 브렌트유도 112.93을 갔다가 110.46에 안착했습니다. 네. 브렌트유는 110달러에 안착을 해버렸고요. 두바이유는 106.58. 얘는 찍고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3대 유종이 다 100달러를 돌파했고 그중에 제일 높은 거는 브렌트유예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가장 영향이 많은 브렌트유는 무려 110달러에 안착을 했다. 근데 이게 200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두 배를 간다는 건데 그러면 러시아의 뭐 우크라이나 점령을 예상하는 건가요? 뭐 아니면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만 있으면 은 반짝이겠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경기 회복기에 맞물려 있었잖아요. 경기 회복기에 맞물려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는 바람에 거기다가 석유를 더 부은 격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게 딱 원래 슬로프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스케이트보드 무슨 묘기부르지도 치솟아돼 버렸어요. 전부 차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지정학자 리스크가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와 버렸죠. 상승 론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가고 있는, 원래 올라 그러니까 떨어지고 급락을 하고 있었으면은, 뭐, 예, 이전처럼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어, 계속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다니는 차에 반이 돼서 휘발유, 경유차 다 없어지고 다 폐차해야 된다. 어, 그리고 뭐, 셰일 오일이고 샌드 오일이 막 개발돼가지고, 원유 이제, 어, 너무 많다. 유, 기름이 너무 많다. 어 그리고 겨, 경기 회복은 뭐 더디고 뭐 오미크론 변이에 뒤에 또 오미크론 플러스 알파 베타 변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더될 것이다 막 이랬, 이래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주가 유가 곤두박질치고 있었을 거아니에요그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으면은 밑바닥에서 반짝했다가 그게 뭐 그걸 역전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지금 올라가는 추세의 요소만 있는데 거기서 불을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백 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니까 수요 견인으로 올라가는 왜냐하면 지금 원유가가 뿐만 원유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치즈부터 계란부터 다 오르니까 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예상한 게 있는데 거의 다 플러스 알파를 매긴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진행이 되면은 그 경기 회복의 수요에 원한원 수요에 인, 인해서 올라가는 거에다가 플러스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한것 같아요. 지금 2013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의 브렌트유 가격이 지금 나와 있고요. 10년 만이죠 거의. 그리고 올해만 약50% 상승했다. 올해는 지금 만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IEA가 회원국들이 비축하고 있는 비축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 공급 부분에서 OPEC 플러스는 또안 하겠다. 여기 국제에너지기구에는 미국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비축이 6천만 배럴을 방출해서 조금 공급 쪽에서 늘려주자 이랬는데, 하지만 오PEC 플러스가 이걸 안 하면 그렇 중동 국가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례 회의에서 4월에 기존 하루 배럴당 40만 배럴 그냥 유지하겠다. 우리는 따로 뭐 지금 상황에 대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서도 뭐 개선될 여지가 없고요. 러시아산 원유를 시장에서 배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러시아가 세계 3위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원유 중에 러시아 거를 세계 3, 3위로 수입을 해서 써요. 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공급이 100만 배를 감소할 때마다 유가가 20달러씩 상승할 예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00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가 세계 3위니까 아예 이게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쳤을 때 200달러 갈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예 문 닫고 다 폐쇄, 회국 정책하고 이제 아예 다 저기죠. 세계와 연을 끊어버린다. 뭐 그러면은 200달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럼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은 브렌트유에베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200달러까지 가능하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의 수혜가 좀 돌아가겠네요? 네, 뭐, 정유주의 기본적으로 수혜가 가죠. 근데 정제 마진이 중요한 것이죠. 네. 결국은.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정유사들이 원래 지금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별로 못 가서, 이거 참 연동시켜서 얘기하기가. 정유주가 지금 원 날아가야 되거든요. s o 오르긴 올랐는데, 이, 올라, 오르긴 올랐는데, 오른 폭이 너무 좀 민망할 정도 해가지고, 11.36% 이번에 고가상을 상승했는데, 원래 정유주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셰브론이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만 지금 16, 10, 10% 해가지고, 지금 거의 40% 올랐거든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10% 이상씩 올라서, 이 그림 봐봐요. 날라갔잖아요 완전. 지금, 이런, 원래 이런 정유사들의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SOL이 지금 뻗, 이, 이 상태로 한, 지금 적어도 15만 원을 갔어야죠. 이렇게 되면. 세브론만큼 간다고 했으면. 근데 너무, 너무 저기,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밖에 답이 없, 그 얘기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상승이 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은 정제마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정유사의 제품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정유사가 파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유사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뭐 이런 거를 파니까 그러면은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휘발유, 경유, 등유 그 가격이 올라야 마진이 올라가잖아요 그 마진이 올라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뭐 휘발유 가격 리터당 2000원 넘는 데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싼 데도 1800원 넘더라고요 주유소 가면 휘발유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파는 가격이 오른 게 우리도 체감이 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휘발유, 경유 들어가면은 주유소 가격 올라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쟤네 정유사들 두바이유 들여와가지고 휘발유, 경유 팔고 있는데 저거랑 지금 마진 늘어났겠네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아, 저기 두바이유 가격 아무리 올라 가도 휘발유 경유 가격 바로바로 바로 그 인상한다고 불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인상한다고 소비자가 불만이 많으면 정유사는 좋은 거예요. 쟤네 바로바로 하네. 정유사 주주들은 좋은 거예요. 아니, 두바이에 올라가자마자 즉각 즉각 그냥 저렇게 가격 올려버리면은, 근데 그건 언제 사온 거냐? 한 달, 두달 전에 사와서 지금 비축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한 달, 두달 전에 싸게 사온 거를 주유소에서 저 가격에 시가로 팔고 있으니 쟤네 마진 많이 남겠네. 이렇게 욕을 하면은 정유사가 좋은 거라고요. 그게 정제 마진인데, 정제 마진이 그래서 좋아져서 이제 엑스모빌이나 셰브론은 이미 날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세브론이나 엑스모빌은 이런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o1은 지금 터지지를 않고 있다 그래도 뭐 정유사의 어떤 알고리즘이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믿어봐야죠 그래서 지금 미리 원유재고 물량을 확보를 해야죠 정유사들은 왜냐하면 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미리 배를 타고 와서 미리 놔둡니다 그러면 그 전에 1 2개월 전에 가격이 있고 근데 파는 거는 지금 가격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정제마진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나온 거고, 그리고 복합정제마진이라고 있어요. 복합정제마진은 이제 정유사들의 고도화 비율 때문에 그런 건데, 뭐냐면 이제 정유사들이 이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그 벙커, c 유 그리고 아스팔트,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서 그거는 이제 도로나 깔고 이럴 때 쓰거든요. 그거는, 그건 차에다 못 넣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복합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그 저기 원유를 처음에 정제하고 남은 잔사유가 있는데 그거를 또한번 끓여요. 그거를 끓이 끓여서 또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혼탁한 기름이 마, 남을 거 아니에요. 잔사유가 막 찌꺼기들고 막 들어온 기름이잖아요. 근데 고도화 비율이 높, 높은 정유사들은 그걸 한번더 끓여가지고 거기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으로2차로또한번 뽑아내요. 네. 고도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laughs> 버리는 기름을 더갖다가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거까지 감안을, 고도화 비율이 높은 정유사들은 요거까지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복합정제마진은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종 제품의 가중 판매 가격하고 원유 가격의 차이. 이게 복합정제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고도화 설비가 원유정제 과정에서 이제 저마진 중유가 나와요. 그 찌꺼기로. 그러니까 고마진 경유들은 갖다 파는 거고. 그러니까 가벼울수록 경 가벼울수록 그리고 마진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기름이에요 프리미엄 기름이고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기름은 마진이 적게 남고 중유 무거워져요 이제 저마진 중유는 근데 다시 정제해서 성유 제품을 또 생산해 이게 복합 정제 마진은 모두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이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 수준 정도는 돼야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이 넘는다 BEP가 그래서 이 이상이 넘으면 복합 정제 마진까지 좋은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요게 한 9달러, 뭐 10달러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복합정제 마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석유화학업종을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석유화학협회, 이거 원래 서 이게 이웃이잖아요, 사실은. 정유사가 두바이를 끌, 들여와서 끓여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나프타는 화학회사에 넘겨줘서 화학회사는 그거 가지고 끓이니까 NCC 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지금 팍팍한 사회지만, 뭐, 순간소음으로 막 이웃 간에 막 살해도 일어나고 이런 시대지만, 어쨌든, 이웃이라는 그 어떤 그런 감정을 공유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이웃 간에 이사 오면 떡 돌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유사랑 화학회사는 이웃 관계니까 뭘 법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야, 그래도 우리 이웃인데 저쪽 사업 침범하지 말자 이런 게 있거든요. 있었어요, 계속. 근데 너무 어려우면, 너무 살기가 팍팍해지면은, 아, 이웃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저기 살,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하냐. 그래서 정유사가 석유화학 거를 침범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유사가. 원래 그전엔 정유사가 석유화학 제품 개통도를 볼 필요가 없죠. 정유사는 원유 끓여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 주유만 팔고 아스팔트 땅에만 깔아주면 되는데 나프타는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프타를 자기네가 끓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 종합화학 비상장이죠. SK 종합화학만 이그 NCC 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저기 정유회사들은 요즘에 들어서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NCC는 석유화학 이웃권이니까 건드리지 말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LG 화학만 갖고 있는 거죠. NCC를 그게 나프타 크래커 센터잖아요. 그래서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그걸 끓이면 나프타를 끓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렇게 나와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금호석유화학은 부타디엔 가지고 원료를 만들죠 금호석유화학은 NCC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화학회사에서 금호석유는 부타디엔을 받아다가 만드는 거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저기 LG화학은 자체로에 나프타 끓이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그 끓이죠. 그 만들어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 정유사에서 하는 거는 원래 뭐였냐 느 그러면 B T X 설비예요. B T S가 아니라 B T X 설비. 왜냐면이 N C C는 비용이 이 설비를 만들기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B T X는 아까 정유사가 그 남는 기름 있죠. 네. 잔사유 가지고 그 설비를 만들어서 끓여서 석유화학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팔려는 욕구가 생겼을 때. NCC보다 접근하기 쉬운 게 BTX 설비예요 그래서 이 BTX 설비를 갖고 있어요, 정유사들은. 고도화, 거기 고도화 비율이 높다는 정유사들이 BTX 설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석유화학회사들은 NCC 설비를 갖고 있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석유화학회사에서는 NCC에서 뽑으니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나오고, 정유회사에서는 BTX 설비를 갖고 있으니까 벤젠토일렌, 자일렌이 나와요. 네. 뭐 크실렌이라고도 해요. 벤젠토일렌, 자일리, 자일렌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벤젠, 토이, 톨루엔, 자일렌에서 뽑아져 나오는 이 기초 유분 요거 가지고 최종 제품은 보통 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뒷부분을 보면은 합성 섬유의 원료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옷이 잘 팔아요. 옷이. 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은 뭐가 잘 돼야 되냐면 PVC나 이런 거 창호 이런 거예요. 건설 현장 아니면은 플라스틱 원료, 뭐 전자 제품 ABS 이런 게잘돼야 돼요. 최종 최종 제품이. 네. IT나 건설이나 이런 게잘 돼야 되는 거고, 석유학 쪽에서는 이 BTX 설비를 갖고 있는 정유회사에서는 여기가 좋아야 돼요. 서, 그 옷이 잘 팔려야 돼요. 특히 중국에서 이제 옷이 잘 팔려야 돼요. 지금 MLB 잘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MLB, MLB가 지금 중국에서 800개 매장 늘리고 옷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얘네가 좋은 거예요, 지금. BTX 설비를 가진 정유회사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회사는 정제 마진이 늘어나는 기초 부분에다가 이제 이웃, 이웃을 침범해가지고 석유화학 쪽 손대는 거, 그 BTX 설비 손대 거, 여기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기초 유분 활용하는 것 중에서 옷이 잘 팔려서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로 침범하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NCC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 윗부분을 이 NCC를. 근데 SO1은 여기서 뭘 건드리 뭐를 건드리냐면 이걸 건드려서 프로필렌을 프로필렌을 건드려서 프로필렌에서 뽑아져 나오는 게 PO거든요. PO. PO가 여기서 뭐가 뭐가 뭐있냐면은 프로필렌 옥사이드인데 이거는 건 저기 보온제로 쓰여요. 단열재. 네. 단열재. 요즘에 그게 뭐 법이 점점 강화가 돼갖고 보온제, 단열재 모든 층간소음 그, 어, 층간소음 흡수제, 흡음제, 이런 거를 엄청 많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층, 저기 층고가 낮아지잖아요, 지금. 그 층고가 낮아서 안예쁘게 나와요, 아파트들이. 그 왜냐면 중간에 벽을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막 불도 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PO가 거기 쓰이기 때문에 이 프로필렌에서 뽑아내는 PO, 요거를 뽑아내는 거는 나머지 정유회사들은 BTX밖에 없어요.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의 SK종합화학은 NCC가 있는데, 기본 정유사들의그 이제 NCC 설비는 이제서야 완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예.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프로필렌을 건드릴 수 있는 애는 SO1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BTX 설비를 갖고 있으니까 옷이 잘 팔리니까 이쪽에서 벤젠톨렌 자일렌 뽑아내는 건잘 팔리겠죠? 그리고 요 프로필렌에서 건드려서 PO 나오는 거. 이거는 지금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잠실 주호 5단지 재건축 통과됐죠? 그거 재건축 통과되니까 뒤에 막 무슨 대치 미돈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뉴스 나오죠? 근데 어제는 또 뭐가 나왔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주거용 전축에 35층 이하로 짓는다는 규정을 해가지고 서울시가 20년 동안 35층 이상으로 못 지었어요. 근데 어제 35층을 풀어버렸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내에 그동안 뭐 63빌딩이니 이런 거는 주거용이 아니고 그거는 51층 이상 지을 수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롯데월드 타워도 112층이고. 근데 주거용 아파트는 못 지었단 말이야, 에 35층 이상을. 근데 이제 풀어버렸잖아요. 이제 63빌딩, 롯데월드 타워만한 아파트가 생겨요, 이제. 그러면은 아파트가 30층짜리 아파트 있을 때마다 50층, 60층 쌓였을 때 해봐요. 그럼 거기에 중간소음제랑 단열대 들어가는 폭이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건자재가 그래서 오른 거잖아요. 거푸집 업체, 금강공업, 뭐산목에스포다 어, 날아가고, 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날아가고, 무슨 IS동서, 저기 콘크리트 파일 만드는 업체 다 날라, PHC 파일 다 날아가고. 그래서 건자재가 다돈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건자재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도 건자재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PVC는 창호에 들어가고, PO는 단열재에 들어가고. 건설 현장에 다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 쓰이는 것도 다 옷에 걸친 것도 다 석유화학 제품이지만 건설 현장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석유화학 제품이 또잘 팔리게 돼요. 그러니까 정유 회사는 기본 기본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거기서 두바이 유 가격을 뺀 정제 마진 기본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데다가 뒷 부분에 석유화학 제품 파는 쪽 요까지 합친 복합 정제 마진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없었더라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일단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냥 저기저 양념일 뿐이죠. 양념에서 더 맛깔나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 s o 1 같은 경우에는 BTX 설비에서 뽑아내는 거에다가 프로필렌에서 PO 뽑아내는 게 건설 현장에 관련돼 있고 건자재가 이미 순환맥에 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은 s o 1일이 지금 셰브로이나 엑스모빌만큼 가야지 지금 정상적이에요. 지금. 지금 이 흐름에 따르면. 네. 그래서 뭐 믿, 믿어봐야죠. S O 일도. 워낙 지금 우리나라여서 지금 못 가는 것밖에 없다. 도, 도대체 뭐 왜못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네. 못 간다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듭니다. 도저히. 예. 네. 이 정형 업체들은 지금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그러면 이제 실적도 좋아질 텐데요.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그니까 SO1인데, 왜냐면 SO1 so 실적도 ]가요? 지금 뭐, 아니, 이,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아, 이 네. 정도 실적을 찍어면 실적대로 가줘야지 정상인데, 비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하 이거 매출액이 4년 내에, 이거 봐봐요. 영업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이 영업이익이 2조 1000억이 나왔어요. 지금 자, 재작년에 영업이익 이거 1조 적자였거든요. 네. 이 SO1이. 지금 2조 1000억이 나왔는데, 2조 1000억이라는 수치는 2018년, 19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6,300억, 4,200억 수준이에요. 지금 Quantum 영업이익이 네. 2조 1 0억이면은 이게 27조 매출에 2조 1 0억이면은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 전에 영업이익률한 자리거든요. 보면은 2조 5천억 매출 나오는데 6,300억, 4,200억 나오면 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유사가 그이유 거를 침범한 거예요. 이웃 거를 손대기 싫은뭐그 있잖아요 이웃의 뭐를 탐하지 말라 무슨 성경 말씀에도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웃 거를 탐하지 않았다고 이거 불문율로 근데 탐한 이유가 정유사가 맨날 욕을 먹잖아요 뭐 저거 야 국제유가 올라갈 때는 저렇게 바로바로 빠짝 빠짝 올려서 2000원 올리면서 국제유가 폭락할 때 작년에 왜 마이너스 유가 때는 왜 우리는 기름을 어 그렇게 싼 가격에 못는것 같은데 12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유사 정말 욕 많이 얻어먹으시잖아요. 정유사가 그럼 맨날 할 말이 있어. 아, 우리는 우리는 야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럼 우리는 우리 굶어 죽으란 얘기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그 얘기를 그것 때문에 이웃 거를 탐한 거예요. 석유화학은 예를 들어 NCG 갖고 있는 업체는 아까 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세 개를 뽑아내가지고 그 뒤에 다양한 분야에 쓰이잖아요. 가전 제품에 쓰이고 옷에 쓰이고 우리 신발 무슨 저게 다 쓰이잖아요. 네. 건자재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기 때문에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대기 시작한 건데, 정유회사들이. 근데 이 SOL은 이미, 이미 작년 4분기 합친 이 영업이익률을 보면 10%를 돌파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미 이 u 거를 탐해서 침범해가지고 이미 석유화학의 영업이익률을 정유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SOL.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화답을 안 해주는 답답한 상황은 이거는, 어, 이제 그냥 시장에 한번 맡겨봐야죠. 지금 모든 것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소가 실적도 최고치지, 복합 정제만지도 최고치야. 지금 뭐 석유화학 쪽에서 어? 폴리 저기 프로필렌 옥사이드 혼자 해가지고 지금 건자재에도 엮여 있어. 모든 요소가 지금 다 궁합이 맞고 있는데 주가만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엑스모빌 셰브로는 지금 상승 N 자 그리고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전고점 10만 원 돌파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다, s o l 은 아직도 근데 9만 원을 돌파 못하고 있으니, 어쨌든 기다려보시면, 뭐, 2011년 같은 이런 모습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은 좀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s o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10만 원을 넘어야 정상인데, 현재 가격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